하나 둘 셋. 예수님이 전부라는 걸 잊지 말라. 그런 거 지금 못 찾았어. 너무 많이 건데.
이제 나선 일.
설마 안 타실 거라 생각 못 할 거 같아요. 치고 나보니까 아, 어? 연봉도 많지 않은데. 어, 아무래도 준호가 1회 때 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준호 공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승부하지 않고 쉽게 승부해도 너의 공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1회 위기 잘 넘기고 또 이제 저희가 찬스 때 다행히 대량 득점하면서 좀 편하게 경기 이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준호가 어린 투수긴 한데 이제 멘탈적으로 정신력이 좋아서 그런지 위기 때 크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너무 저는 너무 고맙고 좋아서 그냥 잘했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점수차도 있고 워낙 말르긴 하지만 준호가 충분히 최수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생각해서 굳이 주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타자랑 승부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건데 다행히 준호가 너무 고맙게도 잘 던져줘서 잘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 던져서 고맙고 덕분에 나도 좋은 그거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잘 부탁해 준호야. 파이팅! 일단 2승 할 수 있어서 일단 기분 좋고 이제 야수 선배님들이 이제 득점점 많이 해줘서 편한 상황에 던질 수 있었는데 뭔가 5회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다음 경기 때는 더 신경 써서 던져야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기. 편한 마음으로 좀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좀 득점 지원이 없으면은 좀 팀 승리를 위해서 좀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선배님들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뭔가 제 자신 믿고 타자들이랑 빠른 승부할 수 있었던 게 또 경기 결과에 좋았던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서도 감독님께서 좋게 봐주셔가지고 좀 이제 선발 자리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 아, 밥은 못 먹고 야구장을 오셨는데 평일이라 네. 기현이한테 너무 편하게 리드해주고 뭐 해줘가지고 저도 편하게 던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배터리 맞추면은 좀 더 이제 제가 기현이 형이 더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잘해서 이제 기현이 형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점수차 신경 쓰기보다는 일단 제 실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서든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매구매구 그냥 전력으로 던져서 안타 맞고 홈런 맞고 그래도 계속 그냥 제공 던지겠다 생각하고 던지고 있어서 좋은 결과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한 타자 집중하고 싶었는데 또 운 좋게 초구에 병살타가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일단은 주자 말로 있을 때 마음가짐은 최대한 그냥 점수를 안 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도 또 치국이 형이 깔아놓은 주자이기 때문에 점수 주면 안 되겠다는 책임감이 있어서 더 잘 던졌던 것 같아요. 아 너무 고맙다고 하시죠. 그런데 솔직히 전 한 거 없고 민재 형이 깔끔하게 잘 막아줘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두 경기 던졌을 때 좀 킥 모션에 대해서 저 전력 분석 팀에서 좀 흔들리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로 그거를 그냥 믿고 수정을 했는데 좀 흔들리는 게 좀 잘 보완이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투구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항상 하는 말이 볼래 절대 주지 말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일단 좌타자나 우타자나 가릴 거 없이 올라갈 때마다 한구 전력으로 던지는 게 제 각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너무 오랜만에 등판을 해서 다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 전처럼 그냥 공격적으로 승부하자는 생각밖에 없었고 공격적으로 승부했던 게 그냥 좋은 결과가 나서 좀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그냥 이런 큰 점수차 났을 때는 최대한 빨리 경기를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공격적으로 승부했던 게 그냥 빨리 끝낸 것 같아서 전 좋은 결과가 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랜만에 등판이어서 오랜만에 등판이었지만 뭐 응원해주신 모든 팬분께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육대영 없는 친구를 못 믿어보려. 준호 인터뷰했어? 한번 해. 야 감독 이리비 형 인터뷰 한번 해라. 나쓰셨어요 혹시? 다 선수분들 너무 잘해가 주셔서. 없어도 돼. 저 책임. 화이팅. 야 권희야 감독 2위 기념 인터뷰 한번 해라. 와. 갑자기 너무 갑자기. 가 주장해야죠. 가. 오늘 나온 것 같아 입어주세요. 오늘 할머니 이거 한 것도 없네 오늘. 맞죠. 오늘 뭐 있다고? 저희 주장이 좀 무서워요. 아니 오늘 한 거 없잖아. 정말 열심히 했죠. 아 그건 인정. 2016년 이후 한 8년 됐네. 사실 지난주에 저희 이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좀 힘든 한 주였는데 또 주말 마지막 경기도 못 이겨서 사실 조금 분위기가 처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저희가 그동안 어려워했던 SS 상대로 주중에 진짜 좋은 경기 한 것 같아서 팀 분위기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광주전은 우리 의지 형이 복귀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에게 더 큰 힘이 될 것 같고 뭐 누구를 상대하든 뭐 똑같지만 그래도 저희가 순위 싸움을 하려면 그 저희가 올라가야 될 팀을 상대할 때 더 많이 이겨야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선수들도 그렇고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1군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뭐 주전급 선수들한테는 뭐 타격 코치님들이 큰 뭐 그런 거는 안 해주시는데 일단 뭐 팀 분위기를 워낙 편하게 잘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타자들이 좀 더 편하게 공격적인 스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팀 홈런 1등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중 3연전 평일인데 진짜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또 좋은 분위기로 광주로 가기 때문에 또 광주도 많이 와주시고 못 오시는 분들도 마음으로 같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꼭 더 좋은 순위로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친구. 오랜만에 경기에 나왔는데 이제 팀에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치고 싶다는 뭐 오랜만에 들어가든 매일 들어가는 선수든 똑같이 치고 싶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정말 거의 1년 만에 1군 타석에 서는 거라 정말 치고 싶 간절한 마음이 컸는데 제가 멀티 히트를 2017년 9월 이후에 8년 만인가요? 그렇게 치는데 네, 너무 기뻐요. 아, 일단 석환 형이 제 대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예, 제가 대학교 때 좀 많이 같이 뛰었죠. 두 살 차이니까 석환 형 4학년 때 제가 2학년이었거든요. 격하게 반겨줘서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사실 사석 들어갈 때는 그 음악을 들을 새가 없어요. 들을 정신이 없어서 예, 막 그 음악이 나왔겠지만 제가 나온다는 그 인식은 못했는데 뭐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 초등학교 때인가 예, 그때부터 좋아했던 노래라 예,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셀카 세리머니를 19년인가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셀카 세리머니를 만든 제가 창시자인데 그때 한창 붐이 됐었어가지고 저를 찾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야 이거 510km 몇 년 만에 야 데이가 510km 치면 아니야 진짜 태균이 8년 만인데 야 510km
배우스포티비 정원으로... 그거 아니에요? 네, 그쵸. 우리 배우스포티비 그거잖아. 네. 최고. 네. 아, 최고 조회수요? 네, 그러면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그래도 제일 다시 많이 찾는 영상이 비. 어, 네. 한번 짜보자. 오늘 댓글 한번 봐야겠어요. 한번 조만간 짜보자. 얼굴하고 안 뵈려고 이렇게 와. 뭔가 그랬죠. 우와. 근데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뭐 저한테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네. 근데 수빈이 형이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뭐 좋은 거 같아요. 아 공개 안 되죠. 저 페이를 받고 네,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올라왔을 때 사실 거의 1년 만에 제가 크롭이 된 건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게 분이 그 더가웃에 있는데 와, 이 우리 팀이 진짜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몇 선수들이나 코치님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뭔가 경기를 해도 저희가 더가웃에서 느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질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앞으로도 더 한 경기 한 경기 이겨서 높은 순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보냈어요.